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그런 시비. 공수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뭐 정부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 공수처를 만든 이 목적, 정권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이 역할을 아주 선봉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9월 6일에 친여 성향의 이제 시민 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그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을 이제 고발을 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김용 의원실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용 의원은 참고인 피고발인 신분이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이제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참고인 신분의 의원에 대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만큼 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수사 관행을 좀 모르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9월 10일에 아주 시끄럽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날 완성을 못했고 이제 9월 13일에 다시 이제 영장 집행을 했는데 그날 그렇게 호기 있게 시작한 것과는 달리 김용 의원실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제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지금 입건된 사건은 그러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 네. 상황을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광속도로 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성은 씨는 그 고발되자마자 고발장이 제출되자마자 지금 그 조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신문 기사인데요. 공수처가 빨리 협조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지금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오자마자 해줄 수 있으니 빨리 좀 협조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런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일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내부 고발자 고발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아니, 처장님. 네네. 이런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화를 한 사실은 누가 있어요? 했는지 조성은 씨하고는 그리고 그러니까 수사팀과 조성은 그 지금 제보자로 돼 있는 분하고 네.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에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제 아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네.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 공수처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것이 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게 이제 이례적인 수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그런 시비가 마지막에 이제 두 사건을 비교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찰하고 다른 제도가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권친화적 그 수사 때문에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의 기초 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 경로로 이첩할지 이렇게 결정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고소고발장을 많이 봐도 2천 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을 봐도 어떤 고소고발장은 아주 구체적인 팩트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적시가 되어 있는 이제 고소고발장도 있고 관련 증거라든지 자료가 잘 붙어 있는 고소고발장도 있고요. 그 팩트 자체가 막연하게 되어 있고 자료도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초조사 기간이 이 건이 4일이었으면 다른 건도 4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